떡볶이, 양념치킨, 찜닭, 갈비찜 이런 메뉴도 소식만 한다면 얼마든지 먹으면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. 만 소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메뉴에 속합니다. 이유는 양념 가득 때문이죠. 자극적인 소스는 우리의 미각을 둔하게 만들고 식사 속도를 높여 다른 메뉴에선 적당히 잘 먹던 분도 이 메뉴에선 과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양념, 소스류 음식 소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앞서 양념이 강한 음식들 위주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까르보나라, 카레밥 등 모두 포함됩니다. 소스가 맛을 지배하는 어떤 음식이든 해당한다고 생각해주세요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양념이 가득한 음식이 왜 과식하기 쉬운지 이유 두 가지와 소식하는 방법 세 가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유 두 가지. 첫 번째, 입에 넣은 초반에만 맛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에 그 떡볶이 맛을 한번 생각해보세요. 대부분의 기억이 그 떡볶이의 토핑 맛이 아닌 소스의 맛이 남아있습니다. 양념치킨도 닭갈비도 마찬가지죠. 자, 흰밥, 고소한 빵과 같은 경우에는 씹을 그 속에 있던 단맛이 계속 올라옵니다. 그리고 김밥, 샌드위치처럼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린 이런 음식은 씹을수록 그 재료들의 조합에서 나오는 그 감칠맛이 느껴져요. 근데 오늘의 주제인 양념이 가득한 음식은 양념 맛이 거의 답니다. 이 양념류 음식은 첫입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고 이후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애매해져요. 오래 씹을수록 음식의 숨은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지? 아, 빨리 삼키고 싶은데 그냥 물컹해지고 맛이 없는데? 싶을 거예요. 이로 인해 다른 음식보다 한입 한입을 더 빠르게 삼키게 되고 이는 전체 식사 속도가 빨라져 자연스레 식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씹을수록 맛이 풍부해지는 본재료의 맛을 숨겨 버린다. 첫 번째와 비슷한 이유지만 조금 다릅니다. 자, 여러분, 후라이드 치킨 한 입 먹었을 때와 양념 치킨 한 입 먹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. 후라이드 치킨을 한 입 먹으면 그 자체의 고소함과 육즙 올라옴과 바삭함, 그 딱 깔끔한 그 퓨어한 튀김의 맛이 온전히 느껴집니다. 근데 같은 후라이드 치킨으로 양념에 버무렸을 뿐인데 양념 치킨을 한 입 먹으면 그 양념 맛이 느껴지지 안에 숨은 우리가 후라이드 치킨을 바로 한 입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찾아볼 수 없어요. 이렇듯 양념은 본 재료, 본 음식의 맛을 숨겨버립니다. 이로 인해 먹은 양 대비 만족도가 낮아져 내가 식사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과식할 수밖에 없는 양념이 가득한 음식 소식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애초에 어려운 음식임을 인지하기.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다가 어쩌다 먹은 분모자 가득 넣은 로제 떡볶이, 풀토핑 엽떡을 한번 먹으면 바로 과식하게 되면서 아, 나 또 먹어버렸어, 이번 생은 망했다, 다이어트 못하겠다 라 생각해버립니다. 근데 요런 자극적인 음식, 양념이 가득한 음식은 평소에 참은 만큼 다이어트 중에 충분히 당길 수 있는 음식임을 인지하며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닌 이 음식이 애초에 난이도 높은 어려운 음식이다 는 것을 알아주세요. 이것만 알아도 잘 못하는 원인이 내가 아닌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범위의 양념류 음식 고르기. 양념의 맛이 강할수록 소식하기 어려워지고요. 간장 갈비찜보다는 매운 갈비찜이 더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. 양념 안에 들어간 재료가 다양할수록 소식하기가 어려워져요. 면과 소스의 심플한 조합인 파스타보다는 또고댕 소세지 당면이 들어간 떡볶이가 더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. 요 이유는 제가 식사훈련 강의와 함께 정리한 미각의 비밀 12가지 중에 두 번째, 맛통일에 해당 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참고해 내가 양념류 음식이 당기면 그냥 고르는 것보다 내 식욕 컨디션을 고려해서 나는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토마토 파스타는 내가 막 먹을 것 같으니까 까르보나라 정도면은 먹을 수 있겠다. 나는 아직 까르보나라 양념 정도도 과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그러면 아쉽지만 알리올리오 정도로 도전해볼까? 이렇게요. 이 메뉴 정도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싶은 메뉴를 선택해주세요. 세 번째, 메뉴가
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먹는 방법으로 난이도 낮추기. 내가 아직은 과식할 수밖에 없는 되게 어려운 메뉴지만 오늘 너무 먹고 싶다. 혹은 그 자리에 가야 돼서 나에게 메뉴 선택권이 없다면 먹는 방법으로 소식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작은 그릇에 덜어 먹으면 양 조절이 쉽다. 이런 거는 모두가 알고 사실상 막 엄청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. 그리고 씻어 먹기는 내가 씻어 먹은 맛이 맛있어서 먹으면 추천하지만 그냥 나트륨 좀 줄이기 위해 씻어 드신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.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한 입을 지정해 두고 먹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찜닭집에 가서 찜닭을 먹습니다. 그러면 당면 먹었다가 김치 먹었다가 고기 먹었다가 밥 먹었다가 쌈무 먹었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최고의 한 입을 정해요. 나는 숟가락 위에 밥 반 숟가락에 고기 한 덩이, 김치 약간 이렇게 정해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요 세팅, 요 같은 세팅으로만 한 입 한 입 드시는 겁니다. 당연히 그 한 입에는 온전히 맛을 최대한 느끼면서요. 예를 들어 떡볶이를 먹는다면 모든 토핑을 다 먹을 순 없지만 내가 제일 맛있을 그 토핑 조합의 한 입을 찾아주시는 거예요. 나는 핫도그랑 떡 약간 섞인 거를 씹어 먹는 게 진짜 맛있다 하면은 핫도그 자른 거 한 조각에 떡 더 작게 자른 거 한 조각, 양념 조금 더 얹어서 이렇게 한 입, 뭐 이런 식으로요. 완전 내 취향, 내 입맛에 가장 맞춤 그 한 입. 근데 대신 모든 한 입이 모두 동일하게. 왜 맛을 동일하게 해야 소식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이 양념류 음식은 식욕이 안정적인 분, 평소에 다이어트를 안 하는 분도 식사량이 올라가기 쉬워요. 이런 어려운 메뉴들은 내가 노력하고 잘 안 돼서 속상해 할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오늘처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한 입 한 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먹기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 소식 공식 에피소드 7에선 맛 통일만 지켜도 세상의 모든 음식의 소식이 쉬워집니다 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. 안녕.